토트넘 호스퍼, 레알 마드리드, 웨일스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가레스 베일이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그는 5차례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, 3차례 라리가 우승 등 결정적인 순간 늘 강한 모습을 드러내 유럽 최정상급 공격수로 평가된 바 있는데요. 한국 시간 오늘 새벽 그는 SNS를 통해 은퇴를 발표하며 내가 사랑하는 스포츠를 하면서 꿈을 이뤄 행운이었다. 사우샘프턴에서 첫 시작 후 LAFC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. 이어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며 나아간다. 변화와 전환의 시기이자 새로운 모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